자, 두 번째 단락 살펴보겠습니다. 말물 줄여 사람인 싸움투 아비부 어미모 근심할우 갈지 자 무려인투하라 부모우지신이라 자, 새로 나오는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려인투, 투.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싸움투도 되고, 이제 이 글자의 이제 속자가 되겠습니다. 속자. 간략하게 줄여 쓰는 말을. 속자도 되고, 그 다음에 자벌극자도 되겠습니다. 자벌극. 여기가 이제 약 서로 이렇게 멱살잡이하고 다투는 모양이죠. 글자의 모양새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나라 풍류, 수라고 읽기도 하고, 주라고 읽기도 합니다. 수나 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악기, 북이나 뭐, 이렇게, 그런, 대에 걸쳐놓고 치는 악기의 모양이고, 여기서는 이게 선, 마디천자는 선으로 악기를 이렇게 두드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음투는 요거가 주 의미가 돼가지고, 두 사람이 멱살잡이 하면서 마주대하고 싸우고 있는 모양을 본떠서, 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가 뭐이 세우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세우다 서다 여기 의미에서 나온 글자가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는 똑바로 세워야 되죠. 그래서 나무 숫자에서 이제 저 글자가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또요 자는 여자와 동자로 이제 쓰이 같은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자는 요건 신하시는 여기 눈의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눈에다가 여기 이제 이거는 선. 그러니까 손에다가 눈을 대고 눈에다가 손을 대고 자세히 이게 살펴보는 모양입니다. 이게 현자로 발음되겠네. 현. 그래서 세우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다, 서다. 그다음에 into 우. 우자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저올치 내다가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요거는 요 머리 혈자의 그 생략형. 그래서 뭐 근심하다 뭐 이런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근심하다, 걱정하다. 마음속으로, 머리에서부터 마음속으로 이렇게 근심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이제 해석해 보면은 무려인투하라. 이제 여기서 사람은 이제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제 해석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제 줄여가 아니고 이때는 더불여자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여자, 더불어, 네?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싸움을 하지 말라. 어? 싸움을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 다음에 부모 우지. 부모님께서 이것을 근심하느니라. 자, 이것은 요 전체 문장을 봤겠죠. 물려 인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근심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시자 친전에는 물고 물화하라. 자, 모실 시 안절좌 어보이 친 앞전. 다 배운 자네요. 그 다음에 말물 웅크릴 거 말물 누울와. 여기서 웅크릴 거는 걸터 앉을 거도 됩니다. 걸터 앉을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 나온 한자가 웅크릴 거 하나만 있으면 되네.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네요. 음을 빌려온 거고, 여기 이제 뜻이 되겠죠. 자, 요거는 몸통. 요거는 발의 상형자라고 했죠. 발. 발의 모양. 이게 몸통의 모양 해가지고, 몸통에 딸린 다리의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리의 모양. 자, 그거는 안따의 뜻으로 쓰입니다. 안따. 그래서 다리를 걸터 안따.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뭐 보통 이제 뭐 아주 어릴 때는 이게 부모님 배에도 올라타고 막 무릎에도 올라타고 막 그랬죠.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자 친전에는 어버이 앞에서 모시고 앉을 때, 어버이를 앞에 두고 우리가 보통 모시고 이렇게 앉고 할 때는 갓난아기 때나 뭐 조금 아직 철이 덜 들었을 때는 막 부모님 배에도 올라타고 덩어리도 올라타고 막 무릎에도 올라앉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터 앉지도 말고,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앞에 있는 데는 이렇게 배 깔고 누워 있든가 하는 자세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